아우. 냉각수는 좀 간장이네. 냄새 좀 나지. 이게 변색된 거라. 이게. 그죠. 예. 이게 간장이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그냥. 간장이네. 재밌는 말로. 아. 예. 체인카바에서 많이 흘러내요. 성능기록부 사이는 다 양호 판정 받았거든. 아, 글쎄요. 그 사람들이 잘 확인을 안 한 것 같은데. 개판으로? 대충 했겠지, 형식상. 아, 그리고 이거 밴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밴드가 없습니다. 아! 밴드가 왜 없는가 모르겠네. 여기는 반도가 있는데. 여기 밴드가 있는데? 네, 반도가 없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브리즈가 세고 있네. 아까 실내에서 내가 타고 있을 때 그죠? 좀 잡소리가 조금 타고 올라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작업 시간도 많고 금액도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근데 자,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 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품외대행하러 나왔습니다. 품외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제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자, 반갑습니다. 최부장입니다. 자, 오늘도 품외대행하러 왔습니다. 시운전 중이고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은 뉴 카렌스 LPD 차량입니다. 자, 이 차가 2010년식에 16만 킬로 주행한 흰색 차량인데 금액이 430만원. 앞쪽에는 본네트 휀다 단순 교체가 있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인데, 7인치짜리 차량 중에 LPG를 차이신 분들 중에 싼 차를 차이신다. 그러면 거의 다 유카렌스로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 잘 안 떨어지네요. 자, 아무튼, 자, 이 차량의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구매대행하러 와서 첫 시도를 걷는데, 약간 엔진 떠는 소리, 그러니까 약간 스커핑 소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엔진 안에 있는 피스톤이 엔진 벽을 치는 소리다. 벽만 치면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진 내벽을 뚫거든요. 그러면 엔진 오일이 그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연료랑 같이 타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줄어들고 줄어든 엔진 오일 때문에 결국에는 엔진 교체나 아니면 보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링 작업 150만원. 자, 아무튼 그런 소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정밀 점검하러 카센터로 이동할 건데요. 아우. 냉각수는 좀 간장이네. 아니, 냄새도? 냄새도 나지. 이게 변색된 거라. 이게. 그죠? 예. 이게 간장이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그냥. 간장이네. 재밌는 말로. 예. 변색이 됐다고 그러는데, 오염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 간장 색깔 난다고 그래서. 아, 이거죠? 예, 예. 지금 색깔이 안 좋네. 예. 냉각수는 좀 안 좋고. 미션 오일 한번 좀 색깔 한번 봅시다. 아, 미션 오일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된 것 같아. 오늘 미션 오일 자체. 16만이니까 딱 4만 킬로 주기 맞네. 한 번씩 가른 것 같아요. 네. 밑에도 보니까 더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네. 이게 워터펌프인데, 네. 저 위쪽에서, 네. 타고 내려오는 엔진 오일입니다, 오일. 아. 엔진 오일이 좀 가량 누유되고 있네. 체인 커버죠. 근데 이게 성능 기록부 사이는 다 양호 판정 받았거든요. 아. 그게 보이는 거죠. 글쎄요, 그 사람들이 잘 확인을 안 한 것 같은데. 개판으로? 대충 했겠지, 형식상. 눈에는 이거는. 보이는데. 그렇겠죠. 아. 이걸 갖다가 안 센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거를 만약에 성능 검사에서 다 양호하다고 일단 내놓으면 이게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죠. 근데 닦진 않았는데, 밑에 보면. 닦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닦았으면, 예를 들어서, 닦아도 네. 이렇게 많이 빚었다. 그러면은 성능 검사할 때는 오히려 네. 안 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닦아놓으면. 근데 이 정도 많이 진행이 된다면 많이 세는 거지, 지금 현재. 심각하네. 네. 타이밍 체인 커버하고 안쪽에 오일 누이 작업은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고. 네. 아,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 뭐 하나 감겼는데, 이거는 큰 문제 아니고. 이거는 테이프 같은 거 하나 박혔어. 자, 이쪽에서 보면 브리지가 좀 세긴 된다. 아, 좀 나오네. 그쵸. 브리지. 아, 그리고 이거 밴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밴드가 없습니다. 밴드가 왜 없는가 모르겠네. 이게 뭐 왼쪽 볼까요? 불량. 아! 그죠? 여기는 반도가 있는데. 여기 밴드가 있는데. 네, 반도가 없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브리즈가 세고 있네. 그럼 작업자가 이상하게 작업했네? 반도가 이거, 그렇지. 이게 뭐 이상한 반도 안 낀 것 같다가 조인트를 꼈는가. 반대를 안 끼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네. 분해되면 이제 안에 브리즈하고 다 빠지면 베어링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죠. 그쵸? 네. 아우, 이상한 사람. 네. 네. 밴드가 자체가 없네요. 네네. 쇼해주는 밴드가. 오케이. 마오라계통 쪽은 다 이상, 괜찮고. 오케이. 아, 타야는 마모 상태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 마모 한계선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쵸? 타야 자체도 오래돼가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게 이거는, 15년도 타이어죠? 그렇죠. 아. 상당히 오래됐네요. 마모 상태도 많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게 면이 이게 네. 들어갔다 나갔다 울퉁불퉁하게 되면 소음도 많이 나겠네. 베어링 소리 같은 거. 타이어 소음이. 맞아요. 중요한 게 이제 엔진 쪽에 소음이죠. 네. 엔진 소음이, 네. 뭐, 아이들 상태에서 타고 들어오는 소리가 좀 있네요. 내려가볼까요? 끄르르 하니. 네. 아까 실내에서 내가 타고 있을 때 그죠? 좀 잡소리가 조금 타고 올라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엔진 자체에
그 체인 쪽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외부에 보면 베어링 부위라든가 워터펌프 각종 이게 돌아가는 부위 조동계통에 뭐 소음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점검상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배트를 풀어놓고 무보화 상태로 한번 돌아보고 똑같은 소리가 난다면 엔진 내부에서 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많고 금액도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근데 심각하면은 고림까지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요걸 갖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고 그죠? 요거는 아마 관리 차원에서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부에나 차가 좀 아쉽다 맞죠? 그렇죠. 네. 이 카보 상단 카바에서는 아시고 체인 카바에서 하는 게 확실합니다. 아, 맞네요. 보통 이제 뭐 구동이까지 다 교체한다 하면 한 50만 원 돈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저거 다 하면은 50만 원. 예. 어차피 근데 구동이 교체하고 그다음에 호스 이거 봐서 경화도가 좀 있으면 호스 다 우아래로 예방 차원에서 봐주는 게 좋고요. 국불질 하는데 좀 딱딱하긴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재사용하게 되면. 그렇죠. 물도 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체하고 밑에 호스하고 이제 봐서 상태 보고 같이 교환하는 거. 아래 위 호스. 베어링까지 교환했을 때는 돈이 좀 나오고요. 하면 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점검을 모두 마쳤고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소음도 있고 타이어 4 개를 다 교체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프론트 케이스의 수리도 필요합니다. 이번 차량의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올 양호 판정을 받았지만 특이사항 아래쪽에 보시면 체인 커브 누유 또 엔진에 소음이 발생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좀 다툼의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엔진에 소음이 있으면 엔진 소음만 적어놓고 엔진 누유가 되고 있으면 어디 부위인지 선교육부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누유 체크는 안 되고 그냥 작은 글씨로 해서 밑에 적어놓은 게 좀 이상하죠. 괘씸합니다. 나중에 성능 보증 받을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하단 부위에 특이사항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누유 체크는 안 돼 있어도 당신은 이걸 보고 구입하신 거다. 사인도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누유 수리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구입하신 소비자만 한 50만원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이 소음 자체가 조금 거슬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혹시 실린더 내벽을 끊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차량은 패스를 하고 다음 차량으로 또 뉴카렌스 더 좋은 매물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구매대행 어린이집 구독자님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차파렌치 부장은 다음 카렌스를 찾아서 한번 더 떠나겠습니다. 자, 차파렌치 부장이었고요.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오늘처럼 차량 있는 곳에 가서 점검을 꼼꼼히 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 또 구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구입을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니까 차량 구입하실 분들을 참고해서 또 구매대행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